이곳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친구도 있고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장난기 많은 꼬맹이들과 우애 좋은 형제도 보이고요. 리트리버도 있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애기들이요. 아이고. 사실 이 친구들에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말하는 개 농장입니다. 식용견이나 투견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개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개 농장? 사실은 그냥 이쁜 애들만은 아닌 거예요. 아, 투견인가요? 이곳의 아이들은 돈벌이를 위해 싸우고 강제로 교배당해 출산을 반복하고 가족들의 변심으로 버려지고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투견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모두 사람에게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끈장이라고 그래서 소변 대변을 보면 밑으로 소변 배설물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거죠. 배설물 처리를 위한 뜬장이라는 열악한 공간이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하루는 뜬장에서 시작됩니다. 연약하고 작은 아기들부터 어른이 된 성견까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죽음밖에 없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닌데 네. 저는 식용견 농장을 그냥 전문적으로 식용견을 농장하는 곳 번식하는 곳이라고도 알고 있고 그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든 강아지 분리수거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강아지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쉽게 이제 사죠. 그리고 나랑 맞지 않으면은 보내기도 하고. 그냥 내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그냥 보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근데 저는 이곳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농장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식용견으로 팔릴지 모르고 그냥 저기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반려견이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저희가 HSI라고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예요. 구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구조 전문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 구조를 좀 도와주고. 너무 놀란 거는 이 환경이 지금 그나마 좀 좋은 환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거 듣고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같이 살던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귀여운 두 아이는 루와 윈스턴이라고 하네요. 아래층에 있던 윈스턴은 하루 전에 먼저 구조됐다고 합니다. 안녕. 네, 이 친구도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전 주인분이 이제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고 농장주분한테 네가 그냥 데려가라 해서 근데 너무 놀랍게 이 친구 되게 어려요. 한 살 정도? 얘도 가네? 네. 루루 잘 가라. 루.
아, 좋아요, 좋아요. 루야. 부드럽게. 아, 좋아요, 좋아요. 루, 잘 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못 가본 본토리오리야. 구조 작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순하고 말도 너무 잘 듣고 가까이서 보고 만져주고 구조사분들이 이렇게 가서 만져주고 교감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애들이 너무 순하고 진짜 그냥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손 왼손 들어가서 천천히 입혀주세요. 몸으로 막아야 돼요, 살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보여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일로 와봐. 루. 루.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네. 캐나 들어가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가슴 쪽을 살짝 잡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양쪽 어깨 쪽지를 살짝 잡고 천천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요? 네, 그렇지. 해봐요. 됐다. 네. 고개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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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네. 그래서 괜찮아.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넣고. 괜찮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루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아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안아주세요. 예, 이쁘게 이뻐해 주세요. 예, 이쁘게 이뻐해 주세요. 예. 좋은 데로 가요. 처음에 저는 이 친구가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제 선생님이 얘 지금 좋아하는 거라고, 애교 부리는 거라고, 놀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딱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호자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를 뭔가 안아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들어가라. 응? 여기다 루라고 적어줘. 잘 보고 루에. 한국말로 적으면 안 된다. 못 알아본다 그러면. 루.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루. 같이 두 분이 네. 같이 안아주세요. 네. 루 떠난다. 아이고 정원 들어가겠다. 다시 정말 생일을 맞은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이전의 그런 상처들을 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곳에 입양 되겠죠? 다들 너무 예쁜 애들이라서. 너무 가슴이 제일 벅찬 때가 이때예요. 이 친구들 딱 보내줄 때, 이때가.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정말
얘네들한테 놀라는 선물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가라.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그 친구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져 있고 뛰어놀고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될까요? 이게 뭐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너 진짜 좋아한다. 응? 됐어, 이리 와봐. 예예예. 유비 제자. 굳은 일도 척척, 힘든 일도 척척, 말없이 척척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유비 씨 잘하네. 근데 먼지가 무지 났거든요. 근데 유비가 들어가서 막 먼지 나는데도 눈 찌푸리면서 막 기어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어우,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 보고 야, 그래도 여배우인데, 직업이 여배우인데 이런 모습 좀 힘들 텐데.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잘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키시는 건 무조건 다 잘할 자신 있다고. 선생님, 이거 버리고 올게요. 아,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아, 해봐요, 그러면. 밖에 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훈련사면 네 역할 정도 끌어야지. 네. 의욕만큼 손수레를 가뿐하게 밀고 갈 줄 알았는데. 어. 아, 아슬아슬합니다. 셰퍼드 친구가 저를 뒤에서 공격했어요. 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아 있었거든요. 사장님의 도움으로 힘겹게 수레를 끌고 나온 유비 제자. 그런데 열린 문으로 개들이 탈출을 합니다. 긴장해가지고 그 수레 끌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그 문 단속한 거 깜빡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오마이갓, 탕 소세지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 문 열렸다. 아, 문 나왔다. 오,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나왔어. 이리 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문? 유비 씨, 뭐야?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정말 문이 열렸구나. 아, 우리 유비 사고 쳤어. 아니야, 안 좋아,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혼자 네 거 열기 힘들었을 거야. 제가 얘 줄을 잡고 있을게. 들어가면 뭐라 할 거야. 아니, 안 돼. 괜찮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셨던 게 문단속. 애기들아, 이제 이렇게 영국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기서 조금 지내는 동안 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잘 뛰어놀고 사회성 좀 길러서 가서 새로운 보호자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댕댕이들아, 안녕. 행복하렴.